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아멘. 네, 온유함이 기가 쉽지가 않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회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아 오늘 제가 방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예서가 갑자기 칼을 들고 있는 거, 예요 <laughs> 식칼을 들고 <laughs> 식칼을 딱 들고 있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뺏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요리하다가 잠깐 이렇게 어디 갔는데 얘가 어느새 가서 잡고 식칼을 <laughs> 온 거예요. 아이 식칼이 날카롭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칼이 누구 손에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거예요. 어 지금 우리 예수가 칼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가 놀라하고 <laughs> 뒤를 잡았어요. 어 저도 그냥 뭐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잡으면은 위험한 것이지만 의사가 의사나 요리사가 칼을 잡을 땐 어때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와 같은 이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어떻게 사람이 10배나 지혜로운 걸 알아요?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쵸? 그렇죠? <laughs> 지혜의 크기를 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만약에 두 배가 크다. 예를 들어, 트랙터로 논을 가는데, 요 트랙터보다 이쪽 트랙터가 두 배가 힘이 세요. 그러면은, 밭을 만약에 논이나 밭을 갈때두 배나 일을 빨리 합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두배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두배 플러스 어떨 때는 네 배가 될 수가 있어요. 봐요. 이 남자와 말이요. 한, 한 마리 이렇게 끓을 때 끓을 때 그것을 1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두 마리가 끓으면 2마력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말두 마리가 끌면은요 1 마력보다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배에서 여섯 배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혜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열 배가 다른 사람들 열 배가 높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지혜로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이 아파서 아버지가 일찍 어디를 이제 어머니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케네세계 목사님이 자라면서 그랬어요. 내가 크면은 우리 아버지 만나보면 머리 보면은 만나면은 죽여버리겠다. 어렸으니까 어?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막 갔으니까 그렇게 나쁜 아빠 내가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죽어요? 자기가 쓰러졌고 병에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병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니까 일년 이상을 학교를 못 다니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서 못 하겠어요. 못 하죠. 그런데 주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제 따라가려고 하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떠나 가죠.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 본성 안에는 지혜가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 학급에 있는 아이들보다 열 배나 지혜로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못 박혀 죽게 한 이유가 뭐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부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부요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병 고치는 것도 예수님 안 오셔도 고치고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부자 부자들은 오래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줄수 없는 거 그것이 뭐냐?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생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시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할렐루야 재능도 있고 모략도 있고 여와를 호경외하는 영과 지식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1년 몇 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이뭐이 뭐, 학급의 아이들보다 열배의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모든 아이들 다 이기고 A 불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어요, 게 바랍니다. 그것을 누구야? 케네스의 기목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케네세계 목사님 교회에 그 일, 14살 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일곱 살짜리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의 지적 수준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가면은 이 월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미국은 그 점수를 받아야 이제 올라가거든요. 공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일곱 살짜리, 여덟 살짜리에랑만 계속 노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대도 뭘 걸도 안 씻고 머리도 막 헝클어져 갖고 맨날 교회 오고 옷도 안 먹거나 걸치고 막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어떤 소녀 이름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월골이 예쁘장하 예쁘게 생겼어요. 그때 애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떼부자라고 했어요. 떼부자. 왜왜 그랬을까요? 내가 많아서 그럼 마치 그런 거 같아요. 하, 그러,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냄새 난다고 하고 막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듣는데 이 여, 여자 아이 이름이 오라는 아이예요. 오. 그런데 이 오라는 소녀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렐루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교회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도 깨끗이 씻고 머리도 빗질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빨아서 삭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봤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오라는 소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나서 그때가 (2차) 대전 기간이었는데 친척집에 간 거예요 친척집에 갔는데 얼마나 정숙한 이 숙녀인지 그 바로 옆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보고 반한 거야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이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17살이 됐는데 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오라고 하는 소녀랑 결혼을 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소녀를 이제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 그런데, 오라고 하는 소녀는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글씨를.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그 편지를 쓰면서 우리 처한테 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글자만 가르쳐 주어서 이것을 쓸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이것만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이 딸처럼 이렇게 글자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잘 썼는지 봐 달라고 목사님한테 왔는데 이 그게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일곱 장, 여덟 장을 써온 거야. 근데 케넬생 목사님이 봤는데 아니 이거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토 글을 잘 썼네 할렐루야 글자가 딱 7장, 8장을 봤는데 틀린 글자가 두 글자밖에 없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편지에 또 뭐라고 썼냐면 군대에 가 있으니까 그 돈을 달달이 월급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뭘 돈을 쓰겠어요 국가에서 이제 보내주죠. 이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돈을 잘 모으고 있으니까, 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농장을 사서 함께 살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돈을 차곡차곡 차곡 모아갖고, 돌아왔는데 큰 돈을 모아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농장을 사려고 했는데 아그 이제 남편이 트럭을 사고 싶어서 트럭을 샀는데 트럭을 사갖고 장사를 하는데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아그 남편이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어. 자녀들이랑 오라는 그 이제 집사님인지 이러한 분들이 사는데. 케네스 영사님이 이제 떠났다가 몇십년 만에 돌아와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오라고 하는 그 자매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비서가 딱 보더니 저기 건물 보이십니까? 지금 증축하고 있는 저 건물이 그오 자매님이 증축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말고도 이 도시에 오 자매가 짓고 있는 건물이 수, 수십 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가 들어오니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환란을 당하고 나락에 빠진 것 같은데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기도가 중요해 할렐루야! 기도는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침대에서 자도, 같이 누워서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말을 안 해봐요. 말을 안 해봐. 그 같이 있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맞죠? 그 옛날 그러면 안 동상이 뭐 같이 자도. 꿈이 달라. 꿈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말을 하면은 이, 이영 말리에 있어도 한 마음이 될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8,000km가 넘는 이 해외에 있어도 그 말로 하나가 되었고 넘어와서 결혼하고 함께 살고 우리 아이들도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크게 한번 때려봅시다. 사랑은 어떻게 되냐?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 목적이 교회 나올 때 목적이 뭐해야 돼요? 사랑해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해서. 아, 뭐 지혜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사랑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다른 목적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봐봐요 어떤 사람이 부유한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사랑했어요 그럼 그 부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요비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재산이 날라갔어요. 그럼 요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말 한마디를 조심했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아, 진짜 좋은 찬양이 있어요. 막뭐 밴드가 확 황홀해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막 예배 드리는데 막임재가확 와서 막 천국에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오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우 오늘 막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도 케이크 먹어야지. 이렇게 막 기대하고 삽니까? 아 오늘 통닭 먹고 케이크 먹고 막 그랬으니까 내일도 케이크 먹고 내 그래야지. 그러다 죽어요. 맞죠? 그런 것을 먹으려고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왔는데 제 마음이 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 오늘 왔는데 하, 기분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분에 따라서 있고 없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 내가 말씀을 좀못 읽었거나 아니면 좀 주님께 내가 같이 못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한 사랑. 아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전해야 돼요. 사심을,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옛날 드라마 봐요. 드라마에 3대 요소가 있잖아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생의 비밀. 이 아, 가난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자야. 그런데, 가난할 때는 막 그렇게 막, 막 모멸차게 막 했어요. 근데 부자니까 와 이제 그때는 막 사랑하려고 그래요.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변화했을 때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뭐 종이 없지만 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종이 막 주인을 돕는데, 아, 주인이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이거 주겠지" 생각하면서 맨날 하면 "좋은 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종엔, 그러 어떤 종이 좋은 종이에요? 그럼 어떤 신부가 좋은 신부예요? 어떠한 아들이 좋은 아들이에요? 변함 없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변함 없어요? 크게 한번 답시다. 기쁘시게 하는 행동. 할렐루야. 사랑하면은요. 어떠한 마음이 오냐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맞아요? 걸어다 가다 가다도 들풀, 들꽃이라도 뽑아서 이렇게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러면 우리가 막 일곱 시간 기도하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한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지 않으요 않아요? 그런 게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주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맨 처음에 첫사랑을 하게 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 감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서 어떠한 것이 생기냐면 메말은 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실까요? 하나님이 왜 없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랑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내 마음이 이렇게 공고하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냥 교회만 오기만 해도 눈물이 철철 흘렀는데 아 이제 교회에서 하, 아무리 있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 어떨 때는 예수님 그말한 마디만 해도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는데 아 이거는. 하, 아무리 막 기도하려고 막 해도 시간이 안 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이 외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둡고 메마른 시일지라도 조급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가 더디고 희미하게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그분께 다가 다가가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그럴 때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라. 리 아멘. 조급하게 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인내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온 것이 뭐냐면, 크게 한번 봅시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뭐라면, 자기 포기라고 해요. 자기 포기. 주님께 훨씬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자기 포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럴까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시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옳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 이것을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자기 포기가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솔직히 오래 기도하고 싶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것도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에 가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무 말하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거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 말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말안 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도 십자가에 하다못해 못을 박는데도 내가 왜못 박혀야 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을까요? 크게 한번 때립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불합리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랄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끔 만드시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은 나를 어떻게 만들기 위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죽인다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가장 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과자 굴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아베누고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데 왜 거기 왜 갑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바보입니까? 사사드라과 메사과 아합의는 거는 바보라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지 모릅니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섬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 있냐?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로 향하게 되겠냐면 자신의 포기, 자 포기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백세의 낳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자기 손으로 묶고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 카판다스 오늘이 제 생일이지만은 근데 그 생일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생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냐면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청국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연적인 출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거듭 자연적으로 태어났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사랑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겟셋만에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시려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아 포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라고 했던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죠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건너편으로 갈때 주와 함께 죽자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마 어디 갔어요? 도마 주님과 함께 죽으라며 죽는다면서 부활했는데도 예수님이 도마를 못 만나 주셨어요 왜? 우리의 자아 포기는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순교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 오늘 공예배에 참석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번 뭐, 기도해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시간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생명보다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헌금했다. 내가 얼마나 참석했다. 그런 외부적인 걸로 따지지 마세요. 결혼식에 수천억짜리 반지 주면 모두 뭐, 뭐 합니까? 몇달 만에 헤어진 사람들이 허다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식장도 없어서 그냥 물한 그릇 떠 놓고 해도 평생 동안 사랑하면은 그게 진리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 영. 할렐루야. 영적으로 주님과 나와 하는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라. 할렐루야. 어쨌든 부모도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고 남편도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책임질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리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